아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시 먼저 한번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파.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야하. 비디아스. 네, 여러분들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스페셜 라이브 미팅에 오신 걸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 스페셜 라이브 미팅. 아, 얼마 아니야. 네, 항상 저희가 항상 브이라이브에서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되게 새롭네요. 네. 네, 맞습니다. 공연에서 이제 팬분을 만나는 것과는 또 기분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영상 통화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여러분들 다 보입니다. 네. 굉장히 잘 보여요. 네. 좀 여러분 되게 댓글 신기하네요. 여러분이 네. 댓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벤트가 굉장히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뭡니까, 슈가 씨? 네, 맞습니다. 오늘 라이브 미팅에는 여러분들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 테마요? 있죠. 바로 아미와 함께하는 어느 멋진 여름날. 어허.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어머녀. 네, 아미 여러분들과 여름밤 파자마 파티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파자마. 옷도 이렇게 맞춰 입고 왔는데 파자마? 보니까 아미 여러분들도 옷을 다 맞춰 주신 것 같아요. Dress up, dress up. 하시구나. 아, 오늘 드레스 코드 어떤 것 같아요, 아미분들? 보여요. 지금 다들 이렇게 해주시고. 아, 저기 네, BT21 보이고요. 봤어요. 귀여운 네. 캐릭터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야, 뭐 진짜 신기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요즘 이렇게 하는구나. 드레스 코드. 네. 좋아요. 대화할 수 있으면 더 영상 통화. 자, 여러분들은 저희 보인다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오, 예! 아, 이제 이거 반응이 빠르네. Put your hands up, yeah! 자, 그럼 뭐 소통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그러면 출석 체크. 제가 여기 옆에 이제 출석부가 있습니다. 출석 체크. 네. 이거는 저희의 근황 토크로 조금 네, 자연스럽게 그래요. 한번 스무스하게 스무스 네. like butter. 아, 뭐 하셨어요? 저요? 너무 스무스하게 파고들어서 좀 당황하셨나봐요.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이제 딱히. 뭐 하셨어요? 잠시 요새 아주 운동에 빠져 있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아, 예, 그것도 이제 식상한 근황이긴 한데 사실. 김남준님 운동에 빠지셨다고. 책만 읽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남준 씨 요새. 자, 저 말고 좀 뭔가 흥미로운 근황 있으신 분 없나요? 그쪽이요. 뭐 있으세요? 김대형님 집중하시게요. 정신 차리시고요. 아, 오늘 특별한 근황 없습니까, 여러분들? 네. 네. 제가 어제 염색을 좀 더 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피치 색깔인데요? 약간 그 아이니쥬 때 머리 색깔이랑 좀 비슷해요 지금. 또 분홍씨가 되게 이쁘세요. 귀엽네. 민윤기님 분홍색 하셨어요. 핑크 큐가. 사실 저희가 근데 뭐 이렇게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또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요즘 저희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이제 콘텐츠 촬영하면서 그렇게 네.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풋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풋이요? 풋. 발? 시원하게 보여주긴 좀 그렇네요, 맨발. 시원하게 보여주긴 좀 그래요. 지금 먼지가 많이 묻고 지금 사실 조금 뭐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리 좀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네, 로션 많이 바르고요. 형. 네. 죄송합니다. 와. 근데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왜냐하면 이제 그때 입맛스 공연했을 때 온라인 온라인 그때 공연. 이제 연결됐던 분들을 제외하고 네. 오늘 이렇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몇 달 만이지? 그죠. 거의 한 두세 달 오랜만이죠. 한 세 달 반. 네. 지금 댓글 돼요. 댓글 올라오네요. 여러분 댓글 올라옵니다. 방탄소년단 때문에 내 친구를 만났어요. 너무 너무 감사해요. 친구를 사귀셨구나. 정말. 아미로 되면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와우. 저희 때문에 친구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저도 친구가 생겼죠. 바로 여기 여섯 명의 친구들. 무슨 소리야? 난 네 형인데. 진짜 저런 말이 있는데 참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덕분에 막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보면 주변 친구들 아미 정말. 많은데 저만 당첨되어서 제 주변 아미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준비자 이거 모두가 이게 몇 명까지 수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하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기술적이라나 이런 부분에서 안 돼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한 분 들어오셨으면 재밌었을 텐데. 자, 윤기 오빠 잉글리시 브이로그 어디까지 왔냐고. 잉글리시 브이로그? 네. 아 맞다. 일단은 맞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스트 아직 출발을 못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직 그 신발끈 묶고 있는 거지. 역시 출발은 했어요? 했죠. 그럼 반했네. 시작이 반인데. 원래 시작이 반이요. 좀 열심히 공부하다가 요즘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한동안 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다시 뭔가 이 자극을 느껴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 씨도 뭐 댓글 읽어주실 수 있나요? 저기 영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영어 BTS. BTS are my best friend in the world. 무슨 뜻이에요? BF, 최고의 BF다. BFF. BFS.
자,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댓글 읽는 사이에 옆에 저 Q&A 판을 갖다 주셨거든요. 언제 언제 왔어요? Q&A.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좀 사전에 네. 보내주신 Q&A가 이렇게 다 좀 선정이 돼서 들어있는 것 같아요. 20분의 Q&A가. 그럼 첫 번째 Q&A부터 한번 볼까요? 남희 씨 한번 골라주시죠. 아 예. 잠자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잠자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거요. 자기 몸 쓰다듬기 아닌가요? 저는 뭐 사실 일단은 물을 한 그 정수물로 한 100ml 정도 시원하게 드링킹 해주고요. 그다음에 발 마사지를 좀 해줍니다. 손 마사지. 하루의 피로를. 예, 풀어주는 거죠. 아, 얼마 전에 그거 하는 거 봤어요. 그 조격기, 조격기.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 피로 풀어주고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J food, J food. Okay, J food. I'm J food. I'm your food. You're my food. Okay. Food. I'm your food은 뭐지? I'm your food. You're my food. 아, 그만큼 중요한 거죠. 형 발로 뛰겠다는 거잖아요. You're my food. 아, 멋있어요. 다리가 되어주겠다. 자, 네, next question. 자, 김태형님 네.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응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꼭 사장이 되세요. 아, 사장은 또 다르죠 얘기가. 사장까지. 사장 되시고 내가 이 회사를 먹어버리겠다. 전설이죠 사원 출신 사장. 네. 그렇지 뭐 이런.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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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만 많이 안 받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Next question. 한기. 네.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오. 너 잘하나? 나 잘하지. 그렇지, 잘하지. 형 전문 아니야. 자, 지민 씨. 당연히. 예. 불러줄 수 있을까요? 아. 석진 오빠는 네. 핑크 마이크 가이로 유명한데 초록색으로 바뀌어서 눈에 띄더라고요. 초록색깔? 형 초록색으로 바꿨어요. 많이 아, 맞아요. 이번에 또 저 바꾼 지 오래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되게 블링블링한 또 죄송합니다. 바꿨죠? 네. 민트색 아니에요? 민트색? 연두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색깔을 그렇게 고른 이유가 나야. 있는지 여쭤보시네요. 그 마이크 저희가 마이크를 이 색상을 고르다 보면은 네. 굉장히 이 많은 그것들이 많은 색깔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보석들과 네. 그래서 네. 그걸 보다가 굉장히 그냥 제 눈에 탁 띄길래 요새 네. 또 연두색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슈가 씨 의자 굉장히 탐나요. 지금도 딱 초록 색깔 의상 입고 계시네요. 이 색깔은 아닙니다. 딱 정국 씨 의자 색깔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김석 그린. 예 김석 그린 가겠습니다. 예, 저는 비즈를 다 날렸어요. 왜요? 예, 무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무거워요. 저희가 왼손으로 마이크를 좀 많이 쥐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그 비즈 있는 것들이 그 지압 효과가 있어가지고 얼굴 붓기도 잘 빠져요. 생각보다 좀 무거워. 그거하기 지압을 한다고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효율적인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Next question. 이거는 정국이가 해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정국이 한번 읽어주시래. 잘못 봤어요. 내가 읽으라고? 잘못 봤어. 잘못 봤으면 그냥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뭐 음악 작업할 때 가장 많은 영감을 주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정국이가. 그럼 작업 많이 하잖아, 정국이. 그렇지. 정국이 정국이의 자극제. 정국이 요새 작업가이잖아. 멤버? 네, 멤버요. 누가 이 멤버는 나에게 좀 자극이 돼. 이 멤버 보면 막 랩라인은, 작업을 하고 싶어. 랩라인 너무 식상하다. 저는 이제 제 자신. 아 본인. Not myself. 그렇지 그렇지. 캠페인. 본인을 이길 수는 없다. 그렇지. 아주 좋은 답변이에요. 이거는 인생은 이제 제 자신을 이기 위해서. 맞아 맞아. 이거 멤버들 이거 머리 이거 씻는 순서 있잖아요. 네. 이거 알지 않나 이제 다? 뭐? 씻는 순서 머리 몸 얼굴 이거. 달려라 방탄 때. 아 그 씻는 순서. 네. 머리. 뭐 각자 다르지 않아요? 동시에 씻지 않아요? 에? 아 형 이렇게 그 뭐냐 그 뭐 하나로 씻는 그 오리나 아 형 그렇게 쓰시세요? 아 저 그렇게 안 씻고 저는 샴푸 하고 그 다음에 린스 한 다음에 네. 홈 클렌징을 하고 네. 그 다음 이제 씻어낸 다음에 이제 바디를 닦습니다. 저도 위에서 아래 순서. 아 그래요? 저도 머리 먼저 깔. 난 무조건 바람. 나 무조건 얼굴 마지막. 저는 무조건 그쵸. 얼굴 첫 번째. 나 얼굴 맞아. 와, 어떻게 얼굴 첫 번째? 얼굴 첫 번째? 클렌징 밀크로 얼굴 한번 해주고요. 머리 이거. 와, 제이홉 씻고 따가워요. 네. 와, 나 제이홉 씻고 했다 상처났는데 소금 뿌린 줄 알았어요, 진짜로. 형이 제 거 화장품 쓰고 인중에 화상 입은 줄 알았다고. 아,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네. 안 찝찝해요? 네? 얼굴. 그리고 뭔가. 마지막에 이제 그 알갱이 스크럽 같은 걸로 한번 마지막에 싹 마무리해줍니다. 되게 열심히 쓰는구나. 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위에서 하시나? 밑에서 위로 올라가시나? 밑에서 위로 올라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야 이게 자막이 나오고 오른손부터 씻은 다음에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서 얼굴도 반만 씻어주고 그다음 이제 왼쪽에서 끝나요. 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신기하네요. 이 친구 레프트 라이트가 확실한 친구예요? 확실하지. 아 이 노래는 진영한테 물어보고 싶죠. 행복하다고 느낄 때 듣는 노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할 때는
노래를 듣지 않습니다. 아~ 행복할 때는 그 순간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네. 이 세상이 노래로 변해요. 네. 그럼 언제 행복하신가요? 저는 늘 행복합니다. 지금도 행복해요. 라라. 아 저 진영 어떤 노래 들은지 알아요? 라라라가 아니라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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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저 형 어떤 노래 들은지 알아요? 뭐 들어요? 행복할 때. 형 근데 윤기 형 BGM이요. 윤기 오빠 아버지 성대모사는 어떻게 하다가 유행하게 됐나요? 보통 이런 일들의 이제 원인은 전국이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렇지. 뜬금없이 따라하잖아. 어디 순간 따라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문득 생각이다. 정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인정 못합니다.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고. 정국이한테 뭐라고 부르시죠? 애기 아 순둥아 순둥이 순둥이라고 불러. 순둥이 아 진짜 와. 아 진짜 그렇게 부르세요. 아 맞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제일 연장자잖아. 윤기 형 그렇죠. 맞아요. 아 그러면은 아미 생각은 하루에 몇 번씩 하나요?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 않았는데 한 36만 번 가량 이제 전으로 하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요. 아 급밖에 안 돼요? 왜 싸워요? 둘 다 잘 났어요. 그만 세다가 못 세서 36만 번이야. 정우 씨는 몇 번이에요? 저요? 셀 수가 없어요. 아, 누가 할 수가 없다. 저도 한 4경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4경? 네. 아, 아쉽네요. 저 그러면 1회? 해. 4경이 몇 존주나 아세요? 그러게요. 4경이 4경이 4천. 다들 부족하시네요. 전 무한대인데. 40천만. 전 무조건 형보다 하나 더.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일어나서 딱 한 번 하면 계속 쭉 가요. 네. 자 질문 빨리 뽑아요. 근데 이럴 줄 알았지 나는. 네. 뭐 근데 질문이 다 그, 재밌다 너네. 언젠가 꼭 하고 싶은 일이나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이거 이런 질문들이 언젠가 많아요. 꼭 하고 싶은 일이나 이루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당연히 이제 공연 한 번만 합시다. 공연 한 번만 하게 해줍시다 우리. 그래 공연 한번 하자. 저희 이제 뭐 또 저 열심히 활동을 한 이제 버터가 그래미 노미네이트 되고 빠타 그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노미네이트 딱 돼서 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생각 또 공연장에서 직접 에. 또 아미 여러분들 보고 공연하고 그냥 지금은 공연이 제일 최우선인 것 같아. 그렇지. 뭐 안 한지 모르겠어. 지금 이렇게 얼굴만 보고서도 되게 신기하네요. 소통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된다는 게 그러니까요. 영상통하는 거 같아. 얼굴을 얼마 만에 보는 거야 진짜. 예, 너무 좋아 표정. Long time no see. 그렇지. 히사시부리. 그렇죠. 그러면 저희 공연장에서 못 하니까 지금 그거 한번 해볼까요? 뭐요? 그 아미 여러분들이 항상 저에게 하트 보내주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저희 뭐 공연장에서 미리 지금 예행 연습으로. 지금 이미 하트를 만들고 계세요. 어디. 아, 아미 하트 막 이렇게. 자, 많이. Please your heart. 자, 아미 하트. 하트. 자, 하트 하실게요. 알겠습니다. 자, 하트 하실게요. 귀여워. 오. 귀엽네. 다 잘하시네요. 아 예행 연습이니까 다음에 저희 분명 콘서트 때도 그래. 한번 하시죠. 저 콘서트 하고 싶어. 좋죠. 아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 네. 보시죠. 벌써? 지민 씨 왜 이렇게 잘 생겼나요? 잠시만요. 방탄 콘서트에서 이 곡은 빠지면 안 된다. 그 곡과 이유를 말해주세요. 아 잘못 읽었네요. 방탄 콘서트에서 안 들어가 빠지면 안 된다. 이제 만약 한다면 다이너마이트. 아 다이너마이트 뭐 아니죠? 아니죠. 퍼미션 투 단스. 아그 온 또 쉴 줄 아직 못 봤으니까. 맞아. 난 오는 거 오늘 좀 난 오는 보여드리고 싶다. 온 좋지. 오늘 그 감동이 있을 것 같아. 실제 딱 볼 때. 기억하고 있지. 이제 오프였던 그런 버튼이 이제 딱 온으로 빙 하면서. 저 언젠가 한번 이제 콘서트에서 스킷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스킷이요? 스킷. 오케이 제가 한번 해줘. 월드스타 등장. 월드스타 등장. 오늘도 가춘의 프리스타일 랩핑. 근데 이게 진짜 행복 아닐까? 아 진짜 들을 때마다 이걸 라이브로 제일 잘하는 스킷 몸집으로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오케이, 네. 좋아요. 이게 청춘 아닐까? 나중에 할 거 없으면 스킷도 한번 해볼게요. 네. 형 V앱 기억하냐고. 저희 다 보여요. 보인다고요? 뭐 이런 거 다 보여요. V앱 하기로 저랑 남준이가 V앱 하기로 했었는데요 일정이 바빠져가지고. 아니야 할 거예요. 근데 할 거예요. Promise.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여기 할 겁니다. 잠시만 좀만 위로 올려주실래요? 왼쪽 거 로스 아모 왼쪽 거 다 보여요 지금. 방탄의 존재는 우리에게 많은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주었고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날을 보낼 수 있... 중국 아미도 항상 방탄 곁에 있을 거예요. 네. 씨씨 저희도 고맙습니다 진짜. 걱정하지 마. 완전 너무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는데? 그렇죠. 전 번역이 아닌 것 같은데.
전국 씨 장발 너무 기대돼요. 허리까지 길러줘요. 허리요. 제가 허리까지 길러서 마할 남인가요? 하려고 그래. 마할 남인가요? 칠레에 계신 아미 여러분. 칠레 loves you. Love from Bolivia. 마할 남인가요? 저희도 사랑합니다. 마할 남인가요? 우리 했었잖아. 마할 꽃가요가 뭔가 약간 감사하고 사랑 뭐 약간 이런 거죠. 마할 남인가요? BC 이벤트에서 유니버스에서 종종 이벤트 해달래요. 오케이. 맞아 맞아. 자 코멘트 시대 구다사이. 자 지민 씨 뭐 읽어주세요. 오빠들 지민 씨 요즘 방제일 옷을 맡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방탄에서 제일 웃음이 많은 사람. 그렇죠, 웃긴 거. 아 제가 웃기다고요? 네. 요즘 반응이 좀 덜하긴 해요. 요즘 좀 그래. 요즘 다시 좀 돌아가고 있어요. 한참 좀 웃기다가 요즘 다시 돌아가고. 그게 전미 시대로. 근데 사람이 맨날 웃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만하려고요, 저도. 아미 시대로. 지민 오빠 V에 먼저 올 거예요? 아, 저 합니다. 저 내일 할게요. 아, 이찐 다시 보고 싶다고 하셨고. 이찐. 이찐. 와, 언제 찍고요? 아, 제가 이제 식욕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나 슈가의 시선 한번 보고 싶다. 슈시? 와, 진짜 오랜만이다. 슈시 살아 있냐? 하차 형 카메라 들고 와요. 형 카메라는 아직 있어요? 찍겠다고 막. 많이 찍었는데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 그 현생이라고 하죠. 아, 저 읽을 수 있어. 예, 저는 이제 그 화개장터 한번 화기장터 한번 열어요. 자 여러분, 다나사키 스루요 다이스키마 다이스키 데스. 이마 또 넘어갔다. 넘어가버렸다. 하야쿠 아이 다이 데스. 자 아 만다코 와 진짜. 아 화기장터. 만다코는 사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 일방적으로 다 드신 거라. 사투리 하는 거. 아 자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 Q&A까지 진행을 했고요. 아쉽게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와, 정말 빠르네요. 아니, 전혀 한 게 없는데. 이게 되게 아쉽긴 하다. 이게 초딩즈가 누구예요? 초딩즈가 누구예요? 초딩즈 일단 내가 봤을 때 진짜 정국이 들어가고. 정국이 셋 아니에요? 이렇게 셋? 나는 아니지. 형 맞지, 초딩즈. 자. 태형이 정국이네. 태형이 정국이. 얘랑 곡 진짜. 진영이 유딩즈. 얘랑 곡 진짜 한 좀 만들어 봤는데. Okay. Guys, this is it. 네. 아, 자 뭐 이렇게 좀 종료를 해보는데 일단. 좀 아쉬운 게 여러분들도 이제 들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 말씀을 그러면 하긴 더 재밌을 텐데 폰으로 하신 분들 또 못했을 것 같고 좀 야속하게 좀 시간이 좀 빨리 간 것 같아요. 아 근데 재밌다. 어쨌든 저희도 간만에 여러분들을 네. 만나서 너무 좋았고 아니 이게 아무래도 이거 한국어 영어 일본어를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잭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좀 아쉬워서 좀 부족한 부분을 되게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씩 그럼 한번 네. 이렇게 좀 짧게 코멘트 해주시면 네. 에,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사실 또 50분이나 되는 또 전 세계 많은 아미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라이브로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이 환경과 이 시스템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또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사랑해요. 나중에 또 만나요.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미 분들을 그래도 이렇게나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아하. 네. 나 하면 돼? 네. 지금 뭐 이 사실 V앱은 이게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소통을 그치, 하는 때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소통이 되는 거는 되게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죠. 어 되게 뭔가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어 되게 재밌네요. 우리 여러분 좀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정국 씨.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 공연 하기 전까지 예? 잘 살고 계세요. 예? 잘 살고 계시네요. 살아 있으라고. 네, 사랑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아하. 자, 남준. Okay guys, thank you for being here. Thank you for taking your time. We don't know where you are right now, what time you are in right now, but just thank you for being here. Thank you for being yourselves. Thank you for being ARMY. 아, 久しぶりに 아때 뭔가 코에데. 本当に.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もうすぐ会いましょう。 아하. 오. 아유, 대단하구만. 정말. 아, 여러분, 저희 이렇게 뭐지? 이 영상 통화처럼 하는 건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웃고 계셔 주셔서 저희도 또 이렇게 힐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저녁 아까 추천해달라고 하던데 꼭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장면 드세요. 짜장면. 삼겹살이지. 고기지, 배고파지냐 왜 나? 네, 저 이렇게 진짜 얼굴 마주보고 하는 대화는
이런 플랫폼도 처음인 것 같은데 콘서트 때는 저희가 이렇게 뭔가 그 댓글이나 이런 걸 보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저희의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소통을 하는 이런 플랫폼이 되니까 뭔가 신기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또 이렇게 지금 회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생기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저랑 함께 이렇게 멋진 여름날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 보라에 다 같이 한번 하면서 좋죠. 끝내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자, 태형 씨 한번 선창해 주시죠. 자, 하나 둘 셋 해주세요. 둘 셋 보라에. Thank you. Purple you.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Cool shade stunner, yeah. Owe it all to my mother. Hot like summer, yeah.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